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성반성 성명심 도덕경 중에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심회예법 중에서 파락사직을 여기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심회예법 The Law of Repentant Mind, The Law of Repentant Mind, 심회예법 파락사직은 The eight kinds of the evil mind are the root of the death. 이 파락사직을 영어로 번역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The eight kinds of the evil mind are the root of death. 여기 여덟 가지. 첫째, 독심. 이게 독할 독자입니다. 독한 마음. 독심. 우리가 이제 그 여덟 가지 그 악한 마음인데, 여덟 가지 악한 마음은 죽는 근본이다. 이 여덟 가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죽는 근본이 됩니다. 그 여덟 가지 악한 마음 중에서 첫째, 독심. 우리가 그 마음에 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게 독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살을 한다든가, 남을 살인을 한다든가, 이런 게 대표적인 그 독심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원한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다 독심입니다. 독심. 그 다음, 색심. 색심은 그 이성이 이끌리는 마음입니다. 색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결혼한 사람이 그 부부 간에 이제 그 우리가 그 부부 관계를 갖는 그거는 색심이 아닙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또는 어떤 그 이성 간에 그 이끌리는 마음, 이걸 색심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 결혼한 사람이 자기 부부의, 예를 들어 남자는 다른 여자한테 마음을 준다든가, 또 그 부인은 다른 남자한테 마음을 준다든가, 이런 거, 그 이성이 이끌리는 마음, 이게 전부 색심입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게 이 색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탐심. 남의 물건을 탐하는 마음, 이게 탐심이고, 이 분수를 잘 지켜서 잘 그 스스로 자기 마음을 잘 컨트롤 해가지고 너무 그 자기 그 욕심을 많이 부리는 거, 이거 좋지 않습니다. 이 탐심. 그 다음에 투심. 이 투심은 그 질투하는 마음입니다. 사람 간에 남이 잘 두는 걸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이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 생활에 너무 많거든요. 저 친구들 간에 이 참 질투를 하고 다른 사람들 잘 되는 것을 마음으로 축복을 못 해주고 시기 질투하는 거, 이게 투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기심, 기심은 이 속일 기자거든요. 남을 속이는 마음. 남을 속이고 내가 내 스스로 내 양심을 속이는 거, 이게 다 기심이 들어갑니다. 내 양심을 속이고 남을 속이고 이런데, 남을 속인다 해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 속이지만은 이 속이는 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고, 또 자연의 밝은 기운은 항시 그 사람 그 마음을 이렇게 자연의 밝은 빛 앞에는 우리가 티끌 같은 마음도 속이지 못한다 하시거든요. 기심은 이거 좋지. 우리가 고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심. 이거 삿된 마음. 내 마음에 이제 바르지만, 예를 들어 미신을 믿는다든가, 뭐 이렇게 우리가 참 허공이를 대고 이거 빌어가지고 복을 받는다든가, 어떤 그 조형물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앞에서 우리가 빌어가지고 복을 받는다든가 이런 거 다 이 사심이 들어갑니다. 삿된 마음, 이 바르지 못하고 삿된 마음, 이런 걸 우리가 고치하고, 그 다음 진심. 진심은 찡그리는 마음, 마음을 항시 마음 밝은 마음을 갖지 못하고 항시 그 내 마음에 그 찡그리는 마음, 이런 거, 여기 이제 진심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그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가 자연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참 그 감사한 마음인데, 자연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항시
이 얼굴상이 밝지 못하고 뭔가 불만이 있고 하는 거, 이거 마음을 피우지 못하고 하는 거, 이게 진심에 해당됩니다. 이게 진심으로 고쳐야 하고, 그 다음 아심. 아심은 이제 그 자기의 그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거, 자기만 잘나고 이 너무 그 자존심이 강하고 이런 거, 이 전부 아심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실제 인간이 뭐 그 참 우리가 살펴보면은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그거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아심, 저 예를 들어서 곡식도 가을에 익으면은 이 곡식이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도 많이 배웠다고 해가지고 너무 그 저 프라이드가 강하다든가 다 자기보다 뭐 대학을 좋지 못한 데 나왔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무시한다든가 하는 거, 이런 게 다 이 아심이 들어갑니다. 예. 이걸 영어로 하면은 독심, 독심, the mind of malice. 색심은 the mind of lustfulness. 그게 색심이더라. The mind of lustfulness. 탐심, the mind of greed. 이 투심은 the mind of jealousy. 기심은 the mind of deceit. The mind of deceit. 사심은 the mind of viciousness. 그 다음 진심은 the mind of scolding. 예, 아시면은 the mind of selfishness, 이렇게 그 영어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발악을 가지면은 이 내 마음을 뉘우치고 고치는 법이거든요. 뉘우치고 고치는 법. 그러니까 내 마음의 그 그릇됨을, 내 마음을 항상 살펴가지고 잘못된 것을 이 마음을 참 고쳐야지 하는 마음, 그게 이제 뉘우치는 거거든요. 뉘우치고 또 고쳐서 자기 마음을 고치는 법입니다. 마음을 뉘우쳐서 고치는 법. 거기에 이제 이 여덟 가지 이 마음을 이 가지고 있으면 이건 죽는 근본이 된다. 이거 사직은 죽는 근본이 되기 때문에 이 파라기 마음을 어제 저녁에 배운 팔선의 마음을 우리가 팔선의 마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독심이 생긴다든가 이 색심이 생긴다든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게 색심입니다. 요즘에 이래 보면 이성 간의 이 세계적인 현상인데 이성 간에 너무 마음들이 이 색심이 이끌려 가지고 이 윤리가 바로 서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색심. 예를 들어 이 상대방 그 이성을 엔조이 한다든가 하는 거, 이거 우리가 고쳐야 합니다. 이게 지금 결혼한 사람들은 부부간에 이제 그 부부 생활 그 외에 다른 사람한테 이 눈을 돌린다든가, 젊은 사람들이 이성간에 너무 남자는 이 여자에 저 여자한테 너무 눈을 돌리고 또 여자는 이 남자는 저 남자한테 너무 눈을 돌리고 이래가지고 이 성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고 하는 거, 이거 우리가 꼭 고쳐야 하는 일입니다. 이거 정말 누구나 남녀노소 이거 가리지 않고 이 색심을 가장 경계해야 하는 이런 그 마음입니다. 이제 탐심을 가짐으로써 이 사회적으로 지금 너무 그 이 부정을 해가지고 재산 축적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나중에 들통이 나가지고 그 곤란 받는 거 우리가 매일 뉴스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탐심 이거 고치라고, 투심, 질투심, 예, 질투심 이런 거 이거 참 이거 우리 고쳐야 합니다. 질투심, 남이 잘 되는 걸 우리가 축복을 해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투심, 기심, 그저 남을 속이고 이렇게 하는 마음. 그 다음 삿된 마음, 사심, 삿된 마음을 우리가 버려야 하거든. 그래야지 마음이 밝아져요. 삿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밝아지지 않습니다. 이게 자기 주관을 확실히 세워가지고 내 마음의 그 도덕심을 확실히 세워가지고 팔선 마음 이걸 세워서 우리가 마음을 바로 잡아가야 합니다. 진심, 항시 밝고 자연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진심을 없애가야 하고, 아심을 버리고 참
다른 사람을 항시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발선, 발악을 버리고 발선심을 우리가 자제합니다. 어제 배운 효심, 충심, 덕심, 자심, 화심, 묵심, 신심, 정심, 어제 배운 그 여덟 가지 착한 마음, 그러니까 여덟 가지 악한 마음을 버리고 여덟 가지 착한 마음을 찾음으로써 우리가 관련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 말씀을 받들어서 마음이 반성되는 점이 있다면 깊이 이걸 반성하시고 바른 마음을 세워서 우리가 밝은 사회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이 반성 이치는 부정회개라 하셨거든요. 내 마음을 스스로 돌이켜 살펴가지고 그릇된 마음을 고치는 것, 그 반성 이치는 부정회개, 바르지 못한 걸 뉘우치고 고치는 것, 그게 자성반성입니다. 내 마음을 항시 살펴가지고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한 것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 그게 자성반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회개법이니까 오늘 어제하고 오늘 배운 이 참 이 성덕도 본문을 잘 받들어 가지고 참 밝은 사회를 이끌어 가는데 다 같이 그 노력해 주신 고맙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제 마음을 항시 더 참 바르지 못한 마음이 수시로 올라오면 그걸 수시로 반성해 가지고 참 발악심을 버리고 탈선의 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 같이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